이번 시간에는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인스턴스가 추가될 때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를 추가할 것이고 또 그 인스턴스는 어떤 성능을 가진 인스턴스 타입에 탑재될 것인가, 또 그 인스턴스가 어떤 시큐리티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키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오토스케일링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데요.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네,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오토스케일링 커맨드라인 툴을 통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토스케일링 커맨드라인 툴은 우리가 생활 코딩에 오토스케일링 설치 수업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런치 컨피그레이션 생성 섹션을 보면 자, 여기 제가 예시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해 놨습니다. 이걸 일단은 카피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이걸 제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as-create-launch-config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명령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하는 명령이고요. 자,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 명령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mylc, 이것은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할 때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떤 런치 컨피그레이션인지를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as-create-launch-config라고 입력하고 뒤에다가 대시 대시를 두 번 입력하고요. hel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 명령에 대한 도움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움말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도움말에 이 명령을 as-create-launch-config라는 명령에 기본적인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런치 컨피그레이션 네임이 첫 번째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위쪽에서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이 mylc라고 하는 것 요 뒤에 요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이상한 그 특수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아니고 요 mylc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띄우고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미지 마이너스 아이디 뭐 대시죠. 저기에 이 값이 들어오고 바로 이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띄우고 value가 들어옵니다. 즉 이미지 아이디가 아이디의 값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ami-22728647b라고 하는 형태의 값이 들어갔는데 이 값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EC2 인스턴스를 프리징해 놓은 이 AMI 이미지의 식별자가 바로 저기 있는 저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스턴스 타입이 온다라고 되어 있죠. 문법상으로. 그 위쪽에 예시해 보면 인스턴스 타입이 와 있고요. 그리고 t1.micro 이것은 요 인스턴스 타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이크로 인스턴스 타입이고 가장 성능이 낮으면서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밑쪽에 보시면 스페시픽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옵션이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옵션에 따라서 여러분의 맥락에 맞는 좀 더 디테일한 설정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Specific Option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밑에 General Option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Specific Option과 General Option의 차이는 Specific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명령어인 as-create-launch-config에서만 유효한 이 인스턴스의 특수성을 반영한 옵션들이 거고요. 그리고 General Options라고 하는 것은 오토스케일링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as-create-launch-config라는 명령어 외에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이 general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도움말의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 input examples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예제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s-create-launch-config, lc, 즉 lc라는 이름의 런치 컨피그를 생성을 하겠다. 그리고 그 컨피그는 amif7c5212라고 하는 이미지 아이디 값을 갖고 있고 인스턴스 타입으로는 m1small, 즉 small 인스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값이 requirement, 즉 필수적인 값이고 나머지 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이 as-create-launch-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는 예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환경에 맞는, 자신의 맥락에 맞는 컨피그레이션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부터 제가 사용할 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할게요. 자, as-create-launch-config 라고 입력하고요. 자, my lc, 나의 런치 컨피그라는 뜻이죠. 그리고 띄어쓰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미지 아이디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EC2 인스턴스를 AMI로 만들었죠. 바로 그 AMI에 대한 식별자를 정하는 건데요. 저는 콘솔로 들어와서 이 콘솔에서 자 AMI를 클릭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생성했었던 이 autoscaling underbar AMI라고 하는 요 AMI 이미지를 이용해서 autoscaling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요 옆에 보시면 AMI ID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이 바로 식별자입니다. 요걸 자,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엔터가 눌러졌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스턴스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인스턴스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자, AMI라고 하는 요 항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복원하려고 하는, 우리가 제로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미지에서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Launch Instance 항목을 선택하면 Instance Type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있죠? 이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크로 타입을 쓰고 싶다면 t1.micro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c1 high cpu extra large라고 하는 형태의 타입을 쓰고 싶으시다면 c1.extra라고 하는 요 value를, 요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의 스펙은 여기에 있는 CPU 유닛, CPU 코어스, 메모리 요걸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t1.micro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른 인스턴스들은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비용이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맞아봤어요. 자, t1.micro를 선택을 할게요. 자, t1.micro.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된 인스턴스가 어떤 방화벽 아래에 놓여져야 되는가, 또 어떤 시큐리티 그룹에 설정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자, --group이라고 하는 옵션에 my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 이름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저도 똑같이 해볼게요. group my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는 my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그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에서 EC2 인스턴스의 화면으로 들어와서 시큐리티 그룹에서
create security group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my secu 그룹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예, yes create를 누릅니다. 요거는 그냥 설명이에요. 꼭 입력하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시큐리티 그룹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보안 설정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설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create a new rule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토콜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그 인스턴스의 필요에 따라서 접속할 권한이 필요하다면 SSH를 선택하고 add rule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 인스턴스,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질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TTP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웹서비스에 대한 오토스케일링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HTTP라고 하는 것을 꼭 넣어주셔야지만 불특정 다수가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EC2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물론 앞단에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 것을 달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여기 apply rule changes라는 것을 클릭해서 이 my security group이라고 하는 저 security group의 그룹이 이런 프로토콜 포트죠. 그리고 어떤 IP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화벽 설정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방화벽 설정을 마쳤으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EC2 인스턴스 위에서 돌아가는 웹서버 또 여러분이 만든 PHP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RD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접속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RDS로 들어가서 RDS에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인스턴스는 EC2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는 Auto-Scaling ID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DB에 접속을 시도할 것이고 이 DB는 디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Security 그룹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폴트 Security 그룹으로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들이 접속하게 하려면 이 EC2 인스턴스가 속해 있는 Security 그룹, 즉 방금 우리가 생성한 My Security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을 이 디폴트라고 하는 IDS 인스턴스들의 시큐리티 그룹이 허용하도록 설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아유 별게 아닌데 참 얘기하려니까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 보시면 DB 시큐리티 그룹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걸 클릭하고 여기 디폴트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사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EC2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든 시큐리티 그룹의 항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생성했었던 My Security 그룹이라고 하는 예, 시큐리티 그룹이 여기 항목에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을 클릭하고 Add 버튼을 누르시면 예, My Security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기에 소속되는 EC2 인스턴스들은 우리가 이 디폴트란 이름의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있는 IDS 인스턴스들에는 접속이 허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들의 필요에 따라서 접속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키값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용할 키가 저는 MyKey라고 하는 키값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 우선 명령어를 입력을 하죠. MyKey라고 입력하고요. 저는 또 키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은 EC2 인스턴스의 콘솔 환경입니다. 자, 여기서 키 페어스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create key pair라고 하는 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key pair name으로
my key라고 입력해요. 그리고 create를 하면 예, 키가 생성이 되고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통해서 앞으로 오토스케일링으로 만들어질 인스턴스들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자,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OK created launch config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만들었는지를 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as-cmd라고 하면 현재 여러분이 오토스케일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리스트입니다. 거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명령을 추측하거나 아니면 까먹은 명령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as-describe 그리고 launch-config라고 하는 것이 있죠. describe은 뭐 알려주다, 묘사하다, 서술하다 이런 뜻이죠. 자, launch-config 즉 어떤 컨피그레이션들이 생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자, as-describe 그리고 launch-configurations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launch-config my-ac가 생성이 됐고 ami-8fbb3282 그리고 t1.microinstance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방금 테스트로 한번 명령을 입력해 봤는데요. 자, as-describe launch-config-h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예, 위에 헤더가 붙은 거예요. 뒤에 -h라는 옵션이 붙게 되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생성을 했으면 런치 컨피그레이션을 지우는 방법도 아셔야 되겠죠? 근데 런치 컨피그레이션은 우리가 이후에 배우게 될 이 후속 명령어들을 통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우는 걸 지금 따라오셔도 좋지만 지운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as-delete launch-config mylc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 자, 진짜로 지울 건지 물어봅니다. 여기서 yes를 누르고 yes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컨피그레이션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삭제를 쓰니까 다시 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볼 실습에서 따라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런치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오토스케일링은 다양한 명령어들을 통해서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런치 컨피그레이션, 오토스케일링 그룹, 또 폴리시 또는 알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맥락에 맞는 이 오토스케일링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런치 컨피그레이션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오토스케일링 그룹이라는 것은 뭐 이름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오토스케일링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